저희는 강연을 해봐도 그렇게 똑똑하진 않고요. 그래서 음악을 계속 들려드릴 건데 왜 이렇게 다들 진지하세요? 이건 공부를 하러 오신 분들처럼 제가 굉장히 뭐 멋진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생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청춘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청춘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도전을 해서 목적을 이뤘다면 그 다음 목적을 계속 밟아나가는 게 저의 목표고 저희 밴드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청춘이라 하면 혹시 20대, 10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도 밴드를 꼭 해보고 싶었고요. 지금도 계속 꾸준히 밴드를 하고 있고요. 저는 꿈을 따라서 계속 뭔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꿈은 체조 경기장 정도 꿈인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고집이 셌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긴 한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를 또 그 상대방한테서 비춰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무슨 소리라기보다 후회라면 후회인데요. 좀 더 부지런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걸 했나. 10대 초반에? 글쎄 그런 정도? 10대 때 너무 버려진 시간들이 많다는 걸 깨닫고 지금 굉장히 많이 후회하고 앞으로는 시간을 최대한 감추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미래부터 일찍부터 시간을 감추게 쓰는 습관을 기르시면 나중에 후회가 없지 않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막연한 꿈을 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좀 더 확실한 분명한 꿈을 빠른 시기에 갖기를 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많이 좀 후회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꿈을 좀 더 빨리 확실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네, TV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데이브레이크였고요.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3집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꼭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공연장이나 페스티벌 현장이나 홍준파나 라디오에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꼭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데이브레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
감사합니다.